세계 3대 명견 클럽에도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견 진돗개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명견입니다. 진돗개를 처음 명견 클럽에 등재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은 진돗개의 매력에 빠진 영국인이었습니다. 진돗개를 처음 봤을 때 품성이나 품종 모두 대단히 매력적이었고 충직하면서도 영리함이 보여 품종 등록에 성공할 거라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2014년 세계적인 명견 대회인 영국의 크로프즈 도그쇼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입상을 했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의 45개국에 명견 2만 2천여 마리가 참가해 외모와 영특함을 모두 갖춘 명견을 뽑는 대회인데 이 중 수입종 부분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늘씬하고 단단한 체구의 새하얀 털, 영민해 보이는 눈과 우뚝 솟은 코, 늠름하게 서 있는 자태는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핸들러에 의해 우아하게 걷는 모습에서 감탄을 자아내게 했으며 잘 발달된 골격과 근육 등은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점점 관심을 끌고 있는 진돗개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신선한 마스크와 우수한 능력으로 새로운 워너비 반려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진돗개는 전통적으로 사냥개였습니다. 외국에서 잘 알려진 사냥개들은 사냥 본능을 일깨우려고 훈련을 해야 했지만 진돗개는 본능이 너무 넘쳐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로 사냥 본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미국 야후의 질의응답 코너에 귀엽고 순한 모습 뒤에 반전 매력을 지닌 진돗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구매 의사를 타진하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진돗개 한 쌍이 열 경비원보다 낫다는 증언에 분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직도 인가 주변으로 코요테나 퓨마가 내려와 습격하는 일이 잦습니다. 진돗개가 있는 집엔 그것들이 얼씬조차 하지 못한다. 진정한 알파독 유전자로 두려움 없는 견종이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데니라 이름을 밝힌 미국인은 키우던 개가 코요테한테 죽어서 챔피언 혈통인 진도 강아지 한 마리를 들였다며 체구는 작지만 셰퍼드나 레브라도를 물어서 울부짖게 만드는 강인한 견종으로 친한 친구가 키우는 백고 암컷이 자기 담장을 넘어온 코요테 세 마리를 잡은 것을 보고 입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 특별한 견종은 낯선 것에 대한 경계가 심하고 계급과 서열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울 정도로 충직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명예로 여기는 존재로 자신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커뮤니티에는 진돗개의 사냥 기질 때문에 곤란하다는 견주들의 사연이 종종 눈에 띕니다. 작은 쥐나 동물을 물어오거나 심지어 날아가는 새를 잡아 주인 앞에 가져오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진돗견주들은 그 아이들은 지금까지의 견종과 다른 견종으로 주인을 향해 웃는 모습이나 외모에만 반해 갖고 싶은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든가. 사냥 본능이 여실히 살아있는 그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니 귀엽다며 법석 입양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개들 앞에 커다란 호랑이 모형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모든 개들은 겁에 질려하며 뒷걸음질 치거나 바들바들 떨는데 진돗개만 동요 없이 바로 낮게 으르렁거리며 공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만약 진돗개를 풀어놓고 키운다면 본격적으로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벌레나 쥐, 토끼에게 달려드는 건 물론이며 산짐승인 고라니와 노루, 날짐승인 비둘기나 꿩, 심지어 독사까지 겁도 없이 물기도 합니다. 이 같은 본성 때문에 키우던 진돗개가 옆집에 닭 사육장을 덮쳐서 닭 수십 마리 값을 물어주었다거나 주인과 등산을 갔다가 인근에 방목한 흑염소를 물어왔다거나 하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집이 산에 가까운데 마당에 넓게 잔디를 기르게 되면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게 되고 그걸 먹으러 오는 새, 뱀, 고양이 등을 만나게 되어 있으나 진돗개를 풀어놓고 키울 경우 개미, 진드기, 모기를 제외한 어떠한 동물도 일절 볼 수 없게 되는 광경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꼽는 진돗개의 또 다른 매력으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진돗개를 키워본 미국인들은 대체로 키우기가 좀 어렵지만 용맹하고 충성스럽고 주인과의 교감이 특별한 멋진 개라고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미국 누리꾼은 내 진돗개는 주변 환경을 기억했다가 조그만 변화가 생겨도 눈치를 챈다. 길 건너편에 공사가 시작되어 낯선 인부들이 나타나자 가만히 응시하다 낮게 으르렁거리더라. 그렇게 자신의 영역 주변을 보호하는 게 천성인 듯 산책을 하다가 내가 앉으면 내등 뒤에서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사주 경계를 한다. 멋지지? 라며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키우기가 어려운 이유는 진돗개가 독립적이고 서열에 대한 집착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다른 개들이나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없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격 탓에 진돗개의 영민함을 알고
미국에서 경찰견으로 훈련시켜 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경찰견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실제 훈련을 시켰던 경찰관은 인터뷰에서 훈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 모든 훈련을 잘 소화했으나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어느 날은 아예 훈련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는 훈련 때의 모습이 나오지 않기로 했다. 나를 무척 잘 따랐는데 나 외에 다른 경관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으며 내가 경찰서에 없는 날은 아예 훈련이 중단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지능이 너무 높아서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주변 경계에 신경을 너무 쓰는 나머지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과 오직 주인만 섬기는 충성심의 경찰견으로는 적합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진돗개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말합니다. 진돗개가 실제 상황에서 산만해졌다면 사냥개로서 보존되지 못했을 거예요. 산만해지는 즉시 사냥감에게 당했을 테니. 진돗개는 스스로 판단하는 성향이 있어서 실전 같은 훈련도 장난 또는 주인과 하는 게임으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짜 실전에서는 크게 다쳐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집중합니다. 세계적인 명견 독일 세퍼트의 경우 수출이 벤츠를 앞설 정도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돗개의 재능이 아깝다 생각해서 떨어지는 사회성이나 서열성 등 몇 가지만 품종 개량하면 독일 세퍼트 못지않은 명견이 나올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세퍼트보다 근지구력과 악력, 관절은 진돗개가 더 훌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퍼트의 3분의 1 정도만 먹고도 두세 배 이상 더 뛰어다니는데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돗개가 특별한 건 사람 손에 의해 단 한 번도 개량되지 않은 것인데 품종을 개량하면 천연 기념물로서 의미를 훼손시킨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떨어지는 사회성은 어릴 때부터 주인이 부지런히 데리고 다니고 산책시키고 훈련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 사회성만 해결되면 반려견으로는 최고인데 진돗개만의 특성까지 훼손하면서 사역견을 시켜야 하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진돗개의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귀소 본능은 우리나라에서 CF로 제작될 만큼 유명합니다. 8년간 대전에서 진돗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백호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진돗개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간식을 위해 복종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말만 듣고 주인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 어느 시골에서는 백구가 주인의 밭을 헤집고 있는 멧돼지를 발견하고 줄을 끊고 달려들어 멧돼지를 죽인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세너라는 미국인은 이모와 삼촌이 브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진돗개를 키웠는데 마당에 돌아다니는 새와 다람쥐를 사냥하고 잡아먹었어. 동네 개들은 우리 진돗개가 뜨면 구석에 숨었고 외부인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지만 우리 가족에겐 너무 친절했고 우리를 보호했어. 또한 진돗개는 청결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묵거나 가도 키우지 않고 방목이나 산책 등을 시켜줬으면 대소변을 가급적 밖에다 보려고도 합니다. 진돗개가 대소변이 심하게 마려울 때마다 지저대며 주인을 집사마냥 부르거나 비가 와서 주인이 하루 이틀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나갈 때까지 대소변을 며칠이고 참는 모습도 보입니다. 15년간 두 번 정도밖에 목욕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냄새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미국 견주도 있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진돗개 믹스 한 마리를 분양받아서 무지개다리 건너기까지 함께 했었는데 배변 훈련은 단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 스스로 마당 구석 나무 아래에서 해결하더라고. 눈치도 좋아서 훈련을 하지 않았어도 앉아 일어서 손 하이파이브 정도는 다 했고 심지어 산책을 시켜주지 않은 날엔 혼자 담 넘어 밖에 나갔다가 볼 일 다 보면 대문 앞에 앉아서 문 열어주길 기다리는 녀석이었어. 진돗개를 키워본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은 진돗개가 훌륭한 지능과 사냥 솜씨, 영역에 대한 강한 보호본능, 주인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 풍부한 감정으로 인한 특별한 교감을 가진 대신 다른 사람과 개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 든든한 반려견으로서의 진돗개의 무한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며 이는 견주의 책임이자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전쟁 물자로 쓰일 만한 모든 것은 빼앗아갔습니다. 군수용처를 위해 집집마다 숟가락까지 모두 가져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토종개들도 희생을 당했는데요. 군인들을 모피로 쓰기 위해 개를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한 해 도살된 개는 약 10만 마리로 추정하나 실제로는 더 많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귀신 쫓는 삽살개, 토종 경주견 동경이 등 우리나라 토종개의 씨를 말렸습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은 것이 진돗개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키타견과 닮았다는 이유였는데요. 진돗개와 아키타는 외형이 매우 닮아 일본과 우리나라는 하나다라는 내선일체 사상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한간에는 진돗개의 진면목을 보고 차마 몰살시키지 못한 일말의 양심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전에 애완견에서 요즘은 반려견 반려인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같이 인생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의 개념으로 바뀌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품이나 자랑거리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기 위한 재롱거리로 동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인에게는 특별하고 그들만의 교감을 갖고 서로를 위하는 훌륭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반려견으로 외국에서 진돗개가 떠오르는 이유일 것입니다.